자, 이번 2교시에는 문제은행에 나와 있는 이제 손해보험 관련 문제들 쭉 제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에도 문제 양은 많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잘 따라오셔야 돼요. 페이지 넘기시라고 하면 빨리빨리 넘기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자, 손해보험 중에서, 네, 화재보험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은행 빨리 펼치셔요. 아직 못 펼치신 분들. 문제은행에서 맨 앞페이지에서 이쪽 두 번째 페이지예요. 화재보험, 네, 손해보험 중에서도 화재보험 단락. 자, 제가 한 10초 정도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화면을 켜주시면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그 상호간에 이게 좀 되거든요. 제가 보고 뭐 배려하고 이런 거를 좀 측정하는 데좀 도움이 돼요. 자, 이제 준비되셨을 거라고 감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해보험, 그리고 첫 번째 챕터, 화재보험과 관련된 문제들 나오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돼요. 자, 화재보험 증권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죠? 자동담보 물건. 누가 봐도 내 거라는 거. 뭐예요? 네, 건물의 부착물, 그리고 부속물에 해당되는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입니다. 나머지 이세 가지는 명기물권에 해당돼서 증권에 기재를 해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휴대할 수 있고 작은 거, 부피나 무게가 작은 것들, 그리고 점당 3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귀중품 같은 것들. 2번,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 뭐죠? 비용 손해는 잔존물 제거 비용을 비롯한 나머지 네 가지. 그리고 재산 손해는 뭐였죠? 직소피. 네.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그러면 그것과 또 분류할 수 있지만, 자, 보상하는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 하면 두 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임시 생활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임시 생활 비용이 답이네요. 간혹 여기에 이제 뭐, 직접 손해,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6번을 보시면, 4번. 화재보험의 자동담보 물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옥외나 식외에 쌓아둔 동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기물권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자, 6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의 계속 계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동일보험 목적에 대해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 후 체결한 신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계약 보험료의 95%를 적용하고 5%를 할인한다라고 했고요. 동일보험회사에 가입해야 되고 동일군의 위험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고 보험기간은 몇년 이상이어야 된다? 네, 몇년 이상이 아니라 딱 1년이어야 된다. 몇년 이상이면 안 됩니다. 딱 1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손해는 그랬네요. 마지막 3번을 보시면, 화재로 인해 마당에 내다 놓은 TV의 도난. 도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특약으로 가입해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약관에서 보상 안 되더라. 3번이 답이고요. 자, 옆으로 가서 12번 보겠습니다. 아, 12번 말고 11번도 한번 볼까요?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 보상하는 손해, 주택일 때 뭐다? 3번 보시면 주택만 뭐를 해주죠? 네, 폭발과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 해줄 거야. 누구만? 주택만. 그리고 일반이랑 공장 물건은 폭발 파열 보상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죠. 자, 지금 막 문제 찾고 계신 분 찾고 계시죠? 네, 문제은행 첫 번째 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손해 단락.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장기계약 일시나 보험료율 할인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그 보험료율 할인 적용 방법. 제가 기억할 때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장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2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175만 원 적용하고 25만 원 할인해주고, 3년 거 한꺼번에 계약해서 보험금 내버리면 250만 원 받고 50만 원을 할인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2175 3250을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해당되는 거 여기 보시면, 2번 보시면, 2년
175, 2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가 2년 초가 3년이 들어갔다. 그러면 2175, 3250이니까 여기가 275%가 아니라 몇 프로여야 되죠? 네, 250%여야겠죠? 자, 여기도 2년 장기 요율 그랬으니까 2175니까 150%가 아니라 175%여야 되고, 3년이다 그러면 200%가 아니라 250%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자, 맨 밑에 16번 보겠습니다. 헷갈리는 것들, 주로 혼동하시는 거 알려드려요, 지금.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는 그랬어요. 보통약관. 화재 시 갑작스러운 추위로 수도관이 얼어서 파열됐다. 수도관 파열. 주택화재보험에서 폭발 파열은 보상되지만 뭐는 안 된다? 수도관이 얼어서 파열된 거, 동파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7번. 화재보험의 잔존물 제거, 죄송해요. 잔존물 제거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거 바로 볼게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재산손해보험금과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어떻게 보상한다라고 그랬죠? 가액 금액 내에 손해액의 얼마? 10%만 보상할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뒤에 지문, 재산손해보험금과 합계액이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라고 하면 뭐죠? 그 외에 네 가지 비용 손해.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이렇게 네 가지는 초과해도 보상한다.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1번이에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사고 현장의 보험 목적물 제거를 위한 비용이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재산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해체 비용뿐만 아니라 청소 비용, 상차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8번 있는 단락에서 우리가 26번 보도록 할게요. 26번. 자,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꼭 우리가 화재보험 할 때는 주택인지 공장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는 거 틀린 건 확인하시고요. 자, 3번 바로 갈게요. 보험가액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돼야 되죠. 반대가 아니라 보험가액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네,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기준으로 실손 보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서화나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명기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권에 명기를 해야지만 보험의 목적이 되고요. 오피스텔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왜죠? 오피스텔은 일반 물건이기 때문이다. 건물의 부착물이나 부속설비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그대로 포함된다. 네, 자동담보 물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죠. 자, 옆으로 가서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또 주택화재보험이네요.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액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보험가액금액이 보험가액의 100% 미만인 경우 비례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뭐가 적용된다? 80% 코인슈런스가 적용돼서 80% 미만인 경우에 비례 보상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누구는 100%죠? 네, 공장은 100%고 일반과 주택 물건은 80%더라. 자, 3번 재산보험금과 잔존물 보존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액 금액을 한도로 한다. 맞죠?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가액 금액의 10% 한도로 보상한다.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3번 다시 볼게요. 잔존물 손해보험금과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보존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액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네, 틀렸죠. 이것은 초과해도 보상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가액 금액의 10%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보험가액 금액이 아니라 뭐죠? 네, 재산손해액. 재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계산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해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33번 문제 보시면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그냥 바로 갈게요. 공장 물건은 일부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에 대한 보험가액 금액 비율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공장 물건은 몇 프로를 가입을 해야 전부 보험으로 봐주죠? 100%를 가입해야 전부 보험 봐주죠? 그렇기 때문에 가액의 100% 해당액에 대한 보험가액 금액 비율로 지급한다라고 해야 되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주택 물건이어야지만 좀 더 아주 정답에 가까운 지문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일반 물건의 재고 자산은 공장 물건의 보험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되고요. 일반 물건의 초과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익 전부를 보험 가입 한도로 지급합니다. 일반 물건이든 주택이든 누구죠? 공장이든 일반 물건을 초과 보험으로 가입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가액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주택 물건의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미만인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가액의 80% 해당액에 대한 보험 가액 금액 비율로 지급한다 그랬네요. 네. 주택 물건이기 때문에 80% 해당액이면 가액의 80% 미만이고 가액의 80% 해당액에 대한 그 보험 가입 금액을 80% 네, 비율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80% 코어 인슈어랑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자,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랬네요. 고통해 13 떠올리셔야죠. 해지 나오면 바로 고통해 13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했죠. 이것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일하게 손해방지 의무는 고의로 해도 보상해준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최초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해서 최초 손해는 보상하고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지금 정답이 표기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으로 넘어가시냐면 아래 41번 보세요. 쭉 내려가서. 자, 사고 발생 시 의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설명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문제의 오류네요. 사고 발생 시 의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회사에만 있다 그랬는데 손해방지 의무 누구죠? 네, 계약자, 피보험자다. 자, 두 번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되죠.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의무 혜택, 통지의무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증가할 경우 증가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42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재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손해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보험금을 청구권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최초 손해만 보상하고 추가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이거 43번도 좀 보여드릴까요? 쉬웠긴 한데 주택화재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뭐죠? 목적물을 양도했을 때, 목적물을 15일 이상 수선할 때, 보험의 목적물을 이전할 때, 하나 더 뭐죠?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비워둘 때, 그리고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는 것은 화재보험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이나 뭐 연령이나 직업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자, 40몇 번을 볼까요? 49번 보겠습니다.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의 보장 내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신배책에 대한 설명이네요. 화재로 인하여 건물에 입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고요. 신체손해배상 책임 담보는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입은 신체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의무화한 거예요. 자, 태풍, 폭풍, 홍수 등 이와 유사한 풍수대로 인한 손해는
특별약관은 추가하지 않아도 보통약관에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풍수제는 우리가 자동담보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풍수제는 특별약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 틀린 답이 되겠고요. 실제 손해배상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는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 5천까지 보상한다. 네,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까지니까요. 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볼게요.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가입대상 물건이 아닌 것은 영화상영관입니다. 영화상영관은 뭐예요? 다중이용업소. 네,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나머지 세 개는 뭐죠? 11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유 건물, 천국,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앉으면 2000, 다 조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영화상영관은 특수 건물이 아니라 어디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 55번 보겠습니다. 55번이에요.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를 찾으래요. 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고통의 일삼, 해지 사유죠.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미 사고 발생한 거는 무효 사유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계약 무효 처리되지 않고 유효합니다. 유효. 자, 그리고 15세 미만인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체결할 경우 뭐다? 무조건 무효다라는 거죠.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항이 발생했으나 보험회사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뭐다? 이거 뭐예요? 네,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서 해지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지랑 무효사유를 섞어놓고 찾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해지사유, 무효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5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법령에 따른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도서관, 주유소 등 19종 시설이다. 맞죠? 보험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이며 다른 경우에는 누가? 점유자,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가 보험가입 의무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명피해 발생 시 사망 1인당 얼마죠? 1억 원 한도가 아니라 1억 5천 한도죠. 재산피해 발생 시 한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1억 5천, 부상은 3천, 후유장애 1억 5천까지 보상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난배상 책임도, 특수건물도, 다중이용업소도 전부 네, 인명피해 발생 시 사망, 부상, 후유장애는 다 똑같아요. 보상금액.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특정보험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같이 볼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왜냐면 특정보험을 틀렸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틀리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외우기만 하면 맞으실 수 있는데 헷갈려서 틀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점수 아깝거든요. 자, 먼저 6번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행태로 운영되는 배상책임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다 외우세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이다 그러면 시도경주차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뭐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도급업자 배상 책임 보험, 경비업자 배상 책임 보험, 주차장업자 책임 보험, 그리고 차량 전비업자 배상 책임 보험. 얘네들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특약이에요. 돈을 더 넣어야지만 넣을 수 있는 특약에 해당되는데 그것의 배상 책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다. 문제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특약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중 임의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보상책임, 임의의무배상책임보험 구분하는 방법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임의는 뭐로 외운다? 시의생임으로 외운다. 그리고 의무는 뭐로 외운다? 가다유학 책임행승으로 외우자. 볼게요. 자,
시 시설 소유자는 안 나왔네요. 지문에 시설 소유자 포함해서 의료기기 배상 책임 보험, 생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임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은 다 뭐다? 임의 보험이다. 그럼 아닌 거는 뭐다? 학원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이다. 가다 유학 여기 포함돼 있네요. 그죠? 네, 학원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임의보험, 의무보험 첫 글자만 외워도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즉 의무배상 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가다유학 책임행사 또는 시의생임 외워보시면 자 뭐다? 의사배상 책임보험은 뭐다? 임의배상 책임보험 전문인 우리 이거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과 일반 배상 책임보험 배울 때 자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은 임의 보험이다 라고 가르쳐 드렸죠. 자 그리고 가다 유학 책임 행승 외워보면 가다 유학 책임 행승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네는 의무다. 그럼 나머지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은 임의 보험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문제 어떻게 푸시는지 알려드렸고요. 10번 볼게요. 다음 중 의무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가다 유학 책임 행승 그러면 뭐죠? 여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이게 의무보험이죠. 나머지는 시의생임 전부 다 얘는 다 뭐다? 임의배상책임보험이다. 이렇게 구분하신다라는 거고 9번 보시면 다음 중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보험가입 의무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의무대상 넓거나 위험하거나 두 가지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자동차 경주장업 여러분 위험하죠? 넓기도 하고 스키장 엄청 위험해요. 사람 제일 많이 다치죠? 수영장. 네, 제가 다니는 수영장도 올해만 벌써 두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자, 체육 도장업, 당구장업은 그렇게 위험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 그래서 의무 대상은 누구누구? 기역, 니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빨리 좀 내려오지?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은 의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의사는 뭐다? 전문의는 임의보험이다. 가스용기 운송업자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절대 운송업자는 의무가입 대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스용기만 싣고 다니는 사람 그다지 위험부담 높지 않더라. 그래서 얘는 의무가입이 아니다라는 거고 시설소유자 관리배상 책임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 청구 기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손해사고 기준, 그 다음에 배상 청구 기준. 자, 이렇게 보시면 손해사고 기준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더라도 보험기간이 지난 다음에, 종료된 다음에 보상해도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배상 청구 기준은 어때요? 보험기간 중에 사고면 무조건 보험기간 중에 청구해야지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임원 배상 책임 보험과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은 어떻게 한다? 임전무태 정신으로 보험 기간 중에 청구를 해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에 속하는 것보다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은 네, 손해 사고 기준으로 손해 사고 기준은 시, 선, 경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사고 기준은 시, 선, 경 세 가지더라. 그럼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은 손해사고 기준이더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손해사고 기준은 뭐다? 종료되기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종료되고 나서도 청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자, 배상, 그러니까 꼭 그 기간 중에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임전. 임원 배상, 전문인 배상 두 개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번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시 보상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네요. 자, 도난보험이에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직접 손해 보상하죠. 보관장소 내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 보상합니다. 절도로 생긴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보상합니다. 절도는 도난이죠.
보관 장소를 72시간 동안 비워둔 사이에 발생한 도난 손해 보상하지 않죠, 여러분. 또 있죠. 보관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보관하다가 잃어버린 경우 보상되지 않아요. 또 30일 이내에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보상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 기준 전부 다 기억하시고, 또는 분실 손해다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아래에 여러분 그 16번 한번 볼게요. 16번 여러분 아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배상 청구 기준과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을 각각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죠. 배상 청구 기준에는 뭐만 들어가더라? 임전만 들어간다. 임원과 전문인. 그럼 뭐예요? 전문인 들어갔고 배상 청구 기준. 손해사고 기준은 뭐예요? 시선경. 그래서 시선경 들어갔더라. 뭐예요 여러분?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푸신다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19번 보시면,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는데, 동산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뭐다? 공장 내 장치된 리스업자의 리스시설이더라. 이것은 동산종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더라 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1번 한 번만 보시고 바로 또 넘어갈게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대인배상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반대로 대인배상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죠? 휴업보상금이에요. 얘 빼고는 나머지는 싹 보상이에요.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의료비 보험금. 그래서 A, B, C가 답이다.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보다 휴업보험금이다. 꼭 기억하셔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셔가지고 아니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이전 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몇 번을 보시냐면 38번 보셔요. 38번 보시면 여행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국내 여행보험은 첫날 오후 4시에서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난다라고 했는데 첫날 오후 4시가 아니라 여행보험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네.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고요. 보통 약관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여행보험에서는 상해 사망만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고요.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 넣으셔야 돼요. 또 구간보험과 기관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혼합보험의 성격을 지녔다라고 말씀드렸죠. 휴대품 손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물품의 분실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분실은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우리 2번 볼게요.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이다. 네, 근데 장기보험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인 거를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한다.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의해서 운용된다. 말씀드렸죠. 딱 모아서 이건 절대 손대지 마. 그래서 특별계정으로 특별하게 운용된다라고 했고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증권 받고 15일 그리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네, 계약 당사자들은 3년이다. 회사 것만 2년이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뒤로 쭉쭉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보시면 자,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부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르래요. 계약자 보호제도 일종으로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가능하고요. 연체 보험료에 연체 이자를 납입해서 회사의 승인을 통해서 부활 가능하고요. 고지 의무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고지 의무는 최초 신계약 체결 시의 내용으로 가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가름한다, 대체한다라고 하면 모두 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4번은 맞는 설명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5번은 문제가 정답에 오류가 있어서 알려드리고 갈게요.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 정답이 오류인데요. 특집 아닌 것은 자 만기환급금은 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 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에요. 사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아니라 몇 번이 정답이냐. 그 아래 3번이 정답이에요.
만개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금액 80% 이상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버렸어요. 그러면 자동보건제도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만기환급금 네. 지급이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고 해지가 돼버린다. 네, 이게 맞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잠깐 헷갈렸네요. 자, 그럼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 3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9번.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장기손해보험의 틀린 거 바로 갈게요.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보험료 계산의 3요소에는 예정 위험률과 예정 사업비율 그리고 예정 손해율이 있다라고 했는데 손해율이 아니라 예정 이율입니다. 이 문제 이래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 계세요. 이율이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뒤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여기 44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4번. 자,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영순부 우리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또는 보순부. 그래서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축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의 재원이 됩니다. 해지환급금 또 그리고 나중에 만기 시에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고요. 책임준비금의 재원이 되기도 하고요. 자, 순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경영, 즉 보험계약의 모집, 유지관리 및 보험료의 수금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순보험료의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부가보험료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 유지비, 수금이니까 수금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보험계약의 모집, 신계약비 그래서 부신유수에 해당되는 부가비에 부가보험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고 4번은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다라고 했는데 순위저 외워보시면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라고 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제가 써서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야 될까? 네, 영순부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순보험료는 뭘로? 순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고 부가보험료는 뭐예요? 세 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보험료이고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손해가 발생돼서 우리한테 주는 보험료는 순보험료 안에 있는 위험보험료예요. 그리고 순보험료 안에 있는 이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꽉 묶어놨다가 해지 시에 해지환급금, 만기 시에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보험료 안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들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여러분 뭐가 들었어요? 신계약비, 그 다음에 회사를 유지하는데 유지비, 계속 수급료에 해당되는 수금비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는 사실 뭘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받는다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51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51번.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1년이다 라고 했는데 계약 당사자, 계약자, 피보험자, 우리 수익자는 몇 년? 3년이다.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의해 운용된다 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꽉 묶어놓는 거 뭐라 그랬죠? 저축, 네, 특별계정은 저축보험료다. 계약자는 계약 후 1년 내에는 언제든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1개월 내에는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증권 받고 15일 그리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청약 처리가 4번.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네, 맞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54번. 자,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 계약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보험 계약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장 안 됩니다, 여러분. 만기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출 있던 거를 자동으로 상환해요. 자기들이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할 수 없죠. 당연히. 자, 54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7번 보시면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틀린 거 바로 갈게요.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80세로 제한된 거는 딱 하나 뭐였죠? 질병사망. 질병사망만 80세로 제한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예를 들어 상해사망이나 뭐 그냥 의료비 이런 것들은 어때요? 100세까지도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여기 70번 보시면 이거 그냥 이런 문제가 혹시 헷갈리실까봐 알려드리는 건데 장기종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도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법정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자, 넘어가시면 76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설명은 해드리긴 했는데 다음 중 각각의 설명에 대한 보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뭐죠? 우리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거. 제가 아까 위험보험료, 순보험료 안에 있는 위험보험료라고 말씀드렸고 사고 계약에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이 되는 재원이 되는 보험료. 나중에 얘는 잘 보관했다가 계약자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거 뭐였죠? 저축보험료이더라. 네, 그래서 순보험료 안에 있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의 설명이었다라는 거고요. 가지급 보험금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86번 다음 페이지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손해보험의 중도환급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막 지문이 엄청 길죠, 이거. 지문 다 땡겨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지막 4번 보시면 환급금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 기간이 보험 만기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균 공시 이율에 2%로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1년이 초과했다. 그러면 1%의 평균 공시 이율에 네. 평균 공시 이율에 1%로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년 초과했다. 그러면 1%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돼요. 이것도 네. 공공연한 비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 기간 만기일까지는 평균 공시 이율로 이자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다. 그러면 평균 공시 이율의 50%. 그리고 1년 초과다. 1년 초과. 그러면 평균 공시 이율의 1% 이렇게 기준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은 하셔야 돼요. 만기일까지는 평균 공시 이율로 이자 적용하고요. 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면 평균 공시이율의 50%. 또 1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평균 공시이율의 1%. 그런데 오답으로 어떻게 나온다? 2%라고 나온다. 그럴 때 2%라고 써져 있으면 이걸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또 혼동하실 수 있는 거 94번 보시면 장기손해보험 등 재산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리고 보험증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통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2번 보시면 우리가 맨날 제가 양도할 때 이전할 때 이러니까 이걸로 딱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잘 보시면 증권을 양도할 때라고 돼 있어요. 증권 양도하는 거는 그냥 우리 그 계약하고 나서 받는 증권 있잖아요. 그거는 양도해도 통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양도할 때 통지해요?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이전했을 때만 우리가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연금퇴직연금 또 얼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세대적격 요건. 네. 세대적격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대적격 요건 나오면 가위. 성별 연령 제한 없음 가위, 연간 불입 한도는 얼마? 1800만 원 한도, 5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하고
5년 이상 수령해라. 그래서 가위 1800, 5555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몇 년간 불입이에요? 5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권. 그 몇 년 동안 지급받아야 돼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지급받아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급하니까 막 사투리가 나오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세금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했는데, 해지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부과된다라고 그랬죠?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부과된 특약의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 합산하여 세액공제되는데 연간 100만원. 100만원 한도로 되고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고, 연금저축보험 연간 납입보험료는 연간 총급여가 5,500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은 10%가 아니라 13.2%. 만약에 5,500을 초과하지 않았다, 5,500 이하다, 그럼 미만이다, 그럼 얼마죠? 네, 16.5%다. 자,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12%가 아니라 몇 프로다? 15%가 부과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에 퇴직연금 제외라고 했으니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얼마 정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죠? 얼마 한도에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만약에 퇴직연금 포함이다 라고 했으면 얼마예요? 700만원이에요. 이거 두 가지로 기억하셔요. 제외는 400, 포함은 700. 써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볼까요? 넘어가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넘어가서 22번. 22번 보시면,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21번이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21번 보시면, 자, 2014년부터 연금저축의 보험에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변경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이론 하면서도 설명드렸죠.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뭘로 바뀌었다? 현재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연금 세제 적용 요건, 뭐 연금 세제 뭐 그 해당되는 금액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22번도 보시면,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15%가 부과된다. 맞고요. 계약자의 부양 가족이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연금저축보험에서는 계약자의 부양 가족이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을 한다. 그러면 종합과세 되지 않아요.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대신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서 연금소득세 3에서 5%를 적용한다더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된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39번을 보시면, 자, 퇴직연금보험에서 퇴직급여 수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자, 2번 보시면, 중도 명예퇴직 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퇴직급여 수령할 때는 10년이 지나야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요. 만약에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금으로 안 줘요. 어떻게 받아가야 돼요?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돼요. 우리가 퇴직연금 드는 이유가 뭐예요? 퇴직 일시금으로 해서 생활할 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0년간을 보관을 했다가, 10년간을 거기에다 딱 넣어놨다가 가입을 했다가 10년 이후에 찾아가야 되는데, 10년 이전에 찾아가면 연금으로 안 줄 거예요. 일시금으로 찾아가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연금보험은 어때요? 그냥 연금보험은 5년 이후면, 5년간만 가지고 있으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도 보면, 여러분 여기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연금보험에서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해지한 사유로 봐서 연금소득세만 부과를 하는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중도인출 기한은 몇 개월이다? 3개월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6개월이에요. 6개월간 요양해야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금은 3개월, 3개월 요양, 퇴직연금은 6개월 요양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틀린 거는 이거 하나니까 제가 이것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확정기여형. 지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얼른 볼게요, 여러분. 확정기여형, DC형이죠? DC형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보시면 담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역산 3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랬는데 역산 3년이 아니라 역산 5년 이내라라는 거죠. 역산 5년 이내에 그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어요.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중도인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사회적립 100% 하게 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12분의 1을 납부한 후에 이걸 누가 운영하죠? 근로자가 운영해요. 그래서 위험부담 또한 근로자가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확정기여형 DC형에서 대해서도 제가 조금 알려드렸고요. 여기 이연퇴직소득, 네.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이게 답이에요. 그냥 바로 그냥 이건 외우셔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수업 중에도 이 내용은 안 나왔을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급구 기백, 이거는 그저 급구 기백만 외우면 되는 문제예요. 퇴직연금 보험에 부담금 납입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확정기여형은 100% 이상 사회적립. 보시면 급구기백에 해당되죠. 확정급여형은 몇 프로죠? 네, 90% 사회적립. 확정기여형 100%. 확정급여형 90%. 네, 이렇게. 그래서 왜 틀렸는지 설명해드렸고요. 이거 퇴직연금의 적립금 자산운용 방법이 아닌 것은 뭐다? 복권기금 운영이 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답 체크 안 돼 있죠? 여러분 이거 답 체크하시고요. 보험계약이나 또는 신탁계약. 신탁계약에 이게 해당되죠? 네. 적금 예금 등 신탁계약 두 가지는 네, 운용 방법에 가능한 방법이더라라는 거고 59번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뭐였죠? 개인 계좌에 적립했다. 자기 명의의 개인 계좌에 적립했다. 그럼 바로 뭘 떠올리셔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떠올리셔라. 그랬죠? 네. 3번. 그래서 자영업자도 이것에 가입이 가능하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로자가 퇴직연금 납입액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산하여 적용할 때 세액공제 가능한 최고 한도 금액은 얼마였다? 700이었다. 만약에 퇴직금을 제외했다 그러면 얼마다? 400이다. 자,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조금 쉬고 저와는 자동차 보험 그 문제 부분은 세 번째 시간에 하고 이어서 재산보험 이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